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이네요. 벌써 이제 여러분 주무실 때 됐습니다. 빨리 씻고 영상 듣고 취침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이 또 기대되죠.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또 시원하게 또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잘 버텨줄 건지 상당히 좀 알쏭달쏭해요. 제가 볼땐좀 조정받을 것 같아요. 좀 한번 또 올랐으니까 한번 더 미끄러지면서 여러 또 개미들한테 또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흔들리고 있고 등락이 좀 심합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없어요. 호재거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멘탈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됩니다. 꽁꽁 묶어 놓으십시오. 움직이지 않도록 꽁꽁 묶어 놓고 한번 정신 바짝 차리면서 더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이번 주 증시는 그 추석 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어요. 추석 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이제 관망세가 지금 짙어지고 있다.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봐요. 박스권. 우리나라 박스야, 박스. 안에서 돌고 있어.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그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그런 10월 증시를 준비할 거로 보는데, 증권업계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의 밴드를 2,500에서 한 2,630으로 봅니다. 2,500에서 2,630으로 본다.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 2,700은 무리야, 아직까지는. 2,700은 무리야. 2,700을 뚫으려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돼요, 삼성이. 삼성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한국 거래소에 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한2.1% 정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2,601.28에 거래를 마쳤다. 한달 동안 2,500대에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흐름을 이어갔어요. 지난 15일 2,600선을 되찾았는데 이 코스피에서 기관 애들이 많이 샀어요. 2조 4,346억 순매수했고, 개인들 1조 8,847억, 외국인 6,300억 순매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기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샀을까? 2조 4천억씩을. 애들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관 애들이 이렇게 살 리가 없는데. 오는 19일에서 20일에 미국의 9월 FOMC가 열립니다. 19일에서 20일 정도 현지 시간으로. 그리고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21일 새벽 회의 결과가 발표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 패드워치 해보니까 금리 동결 확률은 97%인데, 금리는 동결할 것 같아. 금리는 동결하는데 도대체 어떤 소리를 할지, 뻘 소리를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뻘 소리를 할지가 궁금해요. 연말에 또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지적도 있고, 하여튼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11월과 12월 이쪽 금리 인상 확률은 33%, 47%로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관측이 된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표 방향성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긴축을 더 강하게 할지 완화할지 그런 입장을 정하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투자자들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요. 지켜보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이 CPI에 대한 우호적인 해석은 개인들 투자자 중심의 공격적 투자 심리가 결합을 해서 경계심 속에서 지수의 급한 하락을 제한해줄 소재로 기대가 되는데, 이 FOMC에 대한 경계심을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연속성 있는 반등을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단기적으로 하방 부담이 완화됐다는 관점에서 종목 중심의 대응 필요성은 타진해 볼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FOMC에 대한 경계감은 좀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떤 또 연준 위원이 뻘소리를 할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연준 의장이 또 매파가 되면은 또 폭락의 계절이 오는 거고, 그냥 뭐 어리버리 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흘러갈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로 보네요. 추석 연휴 장기 휴장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관망세가 또 유입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황인데 추석 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망의 기조를 갈 것 같다. 관망의 기조를 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밀리의 서재, 뭐 두산 로보틱스 등 대형 그 기업 공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걸 주목해야 합니다. 밀리의 서재 아주 좋아요. 공모가야 밴드 최상단 23,000원으로 확정됐고 18일 19일 일반 청약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측을 마친 두산 로보틱스 20일 20일 일반 청약 나섭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 두산 로보틱스 등 대형 IPO가 진행되는 점도 개미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계기로 될 것 같고 이렇게 외국인 수급 모멘텀도 주목할 사항인데 연구원에서도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들의 그 매수세가 보험과 금융 등 이 배당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배당주. 이들의 자금은 국내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개별 산업의 호재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있는데 정유업종은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정제 마진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런 정제 마진이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면세점 카지노의 경우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과 단체 관광 재개가 맞물려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이 밖에 인터넷과 제약 바이오 각각 네이버의 클로벡스 기반 서비스 출시 뭐 유한양행의 뭐 폐암 치료제 등 관련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아주 다채로운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하여튼 금요일 날은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 날 보니까 미국장 장난이 아니었어요. 다우도 많이 빠졌어. 나스닥도 1.56% 거의 막 떡락을 해버렸고요. S&P도 1.2%나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공포스러운 또 월요일이 되지 않겠나. 한번 세게 한번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나 빠졌습니다. 떡락을 했습니다. 와, 내일 한번 또 싸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싸게. 환율은 1331원, 2원 올랐고요. 달러 일본엔 147.77엔, 유가는 90.77달러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901.46원, 유로화 1420.58, 중국 이엔화 182.83원, 휘발유 1770.19원 올랐습니다. 국제금값 1946.2달러, 국내는 82,044.77원 다 올랐네요. 미국 국채 10년물 4.3360 계속 오르고 있어요. 4.3360 아주 미쳤습니다. 보니까 선물도 안 좋았습니다. 다우도 0.8% 빠졌고요. S&P 1.19%, 나스닥 1.80, 러셀 0.9. 그래서 막 거의 막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수수수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요. 우리 삼성은 잘 버텨줬어요. 그래도 7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더 올라가야 돼. 지금 73,000원까지는 가야 하는데 내일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빠지면 한 1,000원 정도 빠질 수도 있어요. 오르면 찔끔 오를 수 있고 내일 좀 빠진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8,100원인데 한 57,500원 정도에서 왔다리가 뜨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썩 좋지 않습니다. 저희 뇌피셜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뇌피셜은 여러분들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기회를 엿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